2001년 국내 최초로 세워진 이곳은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예관. 1층에 위치한 공예문화상품 전문 판매점에서는 작가들의 다양한 공예품들이 전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기획전과 초대전을 통해 공예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공예의 장입니다. 한국공예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죽공예와 천연염색, 한지공예 등의 공예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공예품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난 4일에는 청주의 대청호 사계를 시각화한 청주 속 청주 대청호의 사계전을 개막했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맑은 고을 청주가 품고 있는 수려한 자연 경관인 대청호를 활용해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공예 상품을 개발하여 청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데 전시 목적이 있습니다. 한명일 작가의 대청호의 사계전에는 청주의 대표적 자연 이미지인 대청호를 담은 작품 30여 점과 이를 차용해 개발된 상품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대청호의 풍경을 담은 작품 속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봄과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여름,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억새와 눈이 내리는 대청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 억새가 수놓아진 한복과 결제판, 다이어리와 머그컵까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제품 속에 대청호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주 속 청주 대청호의 사계 전시는 청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대표 자연 이미지인 대청호의 사계를 단순한 이미지 작품과 함께 지역공예 산업과 연계해 개발된 다양한 상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아직 전시를 보지 못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청주의 정체성을 시각화한 청주 속 청주 대청호의 사계전은 오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충청일보TV 박정입니다.